그 이제 수면 유도제 장기 복용하면은 치매에 걸리기 쉽다고. 네. 사실은 수면제도 먹으면 치매에 걸리기 쉬운데, 수면 유도제는 일반 약으로 분류돼서 사람들이 사가는데, 어떤 사람은 10통씩 사가요. 그래서 이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면제하고 수면 유도제는 다른 거죠? 수면제는 처방받는 전문 약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하고 알수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런데 수면 유도제는 일반 약으로 자기가 사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인생의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렘 수면은 육체적인 피로를 풀어주고요. 렘 수면은 정신적인 피로를 풀어준다 그래요. 렘 수면에 도달하게 되면 몸은 못 움직이고 눈동자만 꾸물꿀 때, 꿈은 렘 수면 때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잠을 자면서 육체적인 염증 또 정신적인 그런 모든 것까지 치유하는. 그래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까지 아껴가지고 막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잠을 자야지 사람이 건강할 수가 있는데,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먹게 되면 1, 2단계의 얕은 잠은 자는데 3, 4단계의 깊은 단계의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러면 3, 4단계 깊은 잠을 잘때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나 또 타우텐글을 이렇게 없애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는 3, 4단계의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1, 2단계의 잠만 자기 때문에 그 약을 먹고 나서 다음날에 머리가 맑지 않아요. 머리가 멍하다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습관성 있는 그런 것보다는 또 수면 유도제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천연물로서 다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천연물 강조하시니까 이게 뭐 이것도 이제 뭐 가부수용체를 자극하는 그 성분들을 먹으라는 말씀이시죠? 아, 네. 그리고 뭐 녹차라든지 황금이라든지 시계꽃 추출물이라든지 또 나노커큐민이나 홍경천 이런 성분들이 도움 될것 같아요. 요즘에 그 이제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분 많잖아요. 제 네. 주변에도 있거든요. 근데 아, 되게 그래요?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그 당사자는 진짜 이것 때문에 뭐 외관 보이는 건 물론이고 막 가렵고 뭐 이러니까 네. 이게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들이 더 많아요. 아토피 피부는. 그래서 가려워서 긋다 보면 잠도 못 자죠. 그쵸. 그러면 학생들이 가려워서 긁으면 공부 집중도 안 네, 되고, 그쵸. 외모로 이제 목이라든지 예. 팔, 오금쟁이 또 정강이 안쪽에 많이 생기는데, 이게 외모로 드러나다 보니까 놀림감이 될수 그쵸. 있어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젊은 사람들도 이제 아토피 되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직장 생활하는 데도 문제가 될수 있죠. 그런데 아토피가 생기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음식과 장을 고쳐야 돼요. 음식과 장, 네네. 네. 장 누수가 되기 때문에 아토피가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집에서 비가 새는 것이 누수가 돼서 방수 공사를 하듯이 우리 장 내벽이 촘촘해야 되는데 이것이 벌어지는 거죠. 왜 장이 누수가 되냐면, 찬 음식이나 야식이나 불량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장에서 나쁜 가스가 막 방귀 냄새 지독하잖아요. 그 중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장 누수를 일으키는 주범이 된다 그래요. 그럼 장이 누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식품 첨가물 있죠. 그게 장을 통해서 혈관으로 다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처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가 들러붙거나 또 그쵸. 몸 안으로 독소가 유입되고, 밀가루 속에 있는 글루텐 단백질이 장내벽에 붙어서 이것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토피 알러지가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는 장 누수를 통해서 기생충도 유입될 수 있고, 우유에 카제인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나쁜 독소와 이런 나쁜 물질들이 장을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토피 알러지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아토피를 고치기 위해서는 장을 고쳐야 되고 식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요즘에 더운데 뭐 아이스크림 안 먹고 어떻게 사냐 그러지만, 아이스크림 차갑죠. 그다음에 색소, 향료 많이 들어있죠. 그쵸. 그다음에 뭐 피자, 햄버거, 과자 전부 다 합성 첨가물 있잖아요. 요거를 끓으면서 장 기능을 개선해야지 아토피가 낫는다. 그다음에 필라그린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뭐냐면 피부에 각질층에서
각질층 밑에 있는 과립층에서 필라그린이라는 것이 싹 각질층으로 올라와가지고 네. 케라틴 단백질과 딱 필라그린이 만나서 이 피부가 아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필라그린의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사람은 이게 느슨해지면서 각질층이 잘 안, 이게 단단하지 네, 않아요. 네, 네. 그 피부가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아토피에 더 취약하고요. 서양인 중에서는 약 40%가 네. 필라그린 유전자 변이가 있대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때 안 밀잖아요. 네. 때 밀이 안 하죠. 왜냐하면 피부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적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피부가 좋아서 일주일 동안 때 밀고 또 다음 주를 또 때 밀기를 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토피가 잘 걸리는 사람은 필라그린 유전자에 변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감마리놀렌산. 지금 감마리놀렌산 10%가요 처방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떤 적응증이냐면 아토피성 피부염과 당뇨병성 신경증에 처방을 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토피 피부를 위해서도 되고 당뇨 이 신경증에 이 미엘의 수출을 복구하는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토피를 고치기 위해서는 장을 고치고 식습관을 고치고 그다음에 피부 세포막을 오메가3나 감마리놀렌산으로 교체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토피는 근데 잘 낫긴 낫나요? 어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영양소를 제가 말씀드린 영양소를 써도 시간이 걸리고 특히 아기들은 이 감마리놀렌산 같은 경우는 터트려서 깨물어서 먹을 수 있거든요. 한 2, 3일에 하나씩 먹이고 좋은 유산균 먹이고 또 음식 이렇게 가려서 먹이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아토피성 피부염에는 항히스타민제나 또 스테로이드제 네. 너무 많이 쓰고 네. 먹을 때는 가라앉지만 원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연고에도 스테로이드 많이 있기 때문에 연고 많이 바르면 계속 피부가 얇아지고 임시적인 방편에 속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특히나 이 아기들이 이런 독한 약을 먹지 않고 영양소로서 좋아질 수 있다면 너무나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커큐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뭐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커큐민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고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커큐민 쉽게 생각하면요. 네. 카레. 네. 카레 노랗죠? 네. 노란데 그 속에 강황이나 울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강황이나 울금, 이 카레를 많이 먹는 인도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1%래요. 우리나라는 13%. 네. 이거 카레만 일평생 먹어도 치매가 예방된다. 네. 그런데 강한 가루를 물에다 넣으면 둥둥 떠요. 안 녹아요. 네.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몸에 어떤 영양소로서 기능적인 일을 할 수는 없고요.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에멀전화 시켜야 되고요. 난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커큐민이 치매 예방에도 좋은데 뇌에는 BBB라고 하는 장벽이 있어요. 네. 눈에는 BRB라고 하는 장벽이 있고 이 장벽에 자궁에도 있어요. 가장 소중한 곳에 아무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딱 촘촘하게 막는 거죠. 이 BBB를 통과하려고 하면은 20 내지 70 나노미터 네. 이하여야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커큐민이나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난화시켜서 점점 기술이 발달하니까 난화시키고 그다음에 유화시켜서 에멀전화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커큐민을 먹으면 네. 금방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기능성을 그 하기도 전에 빠져나가면 먹으나 마나죠. 머무르게 하는 역할이 후추 고기 후추 뿌려 먹죠. 네. 후추 속에 피페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그 역할을 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간 대사나 신장 대사를 느리게 하거든요. 그럼 간이 나쁜 사람이 후추 고용량에다가 여러 가지 전문약을 먹는다 그러면 간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천천히 대사되면. 그런데 하루에 5mg 정도의 후추 속의 피페린은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난화시키고 에멀전화시키고 후추의 피페린을 이렇게 가미해서 네. 그냥 강한 가루에 한 80배 내지 100배의 흡수율을 높인 그런 커큐민이 있어요. 그럼 이 커큐민이 어떻게 치매를 도움을 주느냐. 네. 우리 그 적혈구는 수명이 4개월이라 그랬죠. 뼈는 10년마다 교체돼요. 네. 천천히라도 교체됩니다. 모든 세포가 교체되는데 교체가 안 되는 세포가 뇌세포예요. 뇌세포가 교체되면은 기억력이 없어지고 네. 뇌세포는 교체되면 안 돼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 그 인체를 공부하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은데 뇌세포가 교체는 안 되는데 술이 보수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APP 단백질이에요. APP 단백질을 수리 보수하고 그 임부가 끝나면 이거를 또 교체하는데 잘라서 폐기 처분. 우리가 건축물 폐기 처분할 때 제가 보니까 잘라가지고 트럭에 실더만요. 너무 큰, 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APP 단백질도 잘라. 잘라서 폐기. 합리적이에요. 자르는 효소가 세크레테이지. 세 가지가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알파, 감마는 문제가 아니에요. 베타 세크레테이지가 자르는 것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에요. 이것이 플라크를 형성해가지고 뇌세포를 파괴시키고 치매를 일으키는 주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생기는 까닭이 베타 세크레테이즈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나노 커큐민은 구조를 보면 완벽하게 좌우 대칭형으로 딱 생겨서 그러면 이 나노 커큐민이 베타 세크레테이즈의 자르는 가위날이 있어요. 그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분자 생물학에서 그 가위날을 나노 커큐민이 딱 무디게 한다요. 그러니까 베타 세크레테이즈가 활동을 못하고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안 생기니까 치매를 예방한다. 근데 치매라는 거는 이미 걸리면요 내릴 수 없는 기저에 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나빠져요. 좋아질 수 없어요. 지금 나온 처방받는 치매약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치매약 먹는다고 해서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결국은 사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 나노커큐민을 치매 우리 가족이 치매에 걸린 사람이 많다. 가족력이 있거든요. 치매 유전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특히나 한 50대부터 나노커큐민 열심히 먹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적게 생겨서 치매 걸릴 확률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열심히 먹고 있어요. 이 커큐민은 뭐 부작용은 따로 없나요? 있습니다. 커큐민은 체체로 약간 온성을 띠고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이 너무 많은 사람은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약간 가렵거나 발진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신 수유부가 먹으면 안 돼요. 임신부가 먹게 되면 자궁을 수축해서 유산이 될 수가 있어요. 수유부도 먹게 되면 영유아는 고순도 천연물을 먹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커큐민은 쓸개즙을 잘 나오게 하는 이단 분비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도 잘 소화되고 이단 분비가 적은 사람 먹으면 좋은데 담석이 있으면서 담도가 완전히 꽉 막힌 사람이 커큐민을 먹으면 막혔는데 담즙이 나오면 큰일 나죠. 그런 사람은 먹으면 안 되니까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커큐민이라는 게 당뇨병과도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커큐민이 좀 만능에 가까워요. 제가 먹어본 영양소 중에 저한테는 최고로 잘 맞아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당뇨병이 사실은 고혈압보다 더 위험한 병이잖아요. 합병증 때문에 정말 어렵고 음식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환자들에게 건강한 사람이 혈액은 물이다. 당뇨병의 사람은 설탕물이다. 끈적끈적하게 머리부터 발까지 다 끈적끈적하게 이 당독소가 망가뜨리는데 이 당뇨 환자는 당화혈색소라는 것을 잽니다. HbA1c라고 해요. 이거를 어떻게 재냐면 적혈구 수명의 4개월이죠. 적혈구도 단백질로 쌓여져 있잖아요. 적혈구의 단백질과 단백질의 아미노산과 당독소가 딱 결합을 해요. 이것이 당화된 적혈구를 재는 것이 HbA1c 당화혈색소예요. 그러면 혈액이 서너 달의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체크하면 그 사람의 당뇨의 정도를 알 수 있고 이것을 반영해서 당뇨약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독소 중에서 아주 작은 당독소가 글리옥살 메틸 글리옥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온몸을 다니면서 전부 다 아미노산 단백질을 무력화시켜 다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을 다 망가뜨리는데 특히 당뇨 환자는 눈, 신경, 신장이 망가져요. 거기에는 소르비톨이 이렇게 팽창하면서 그것이 망가지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오래되면은 황반 변성이 생겨서 시력이 망가지고 신경이 찌릿찌릿해져요. 그게 고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경은
전선과 같이 생겼어요. 안에 구리가 있고 피복으로 쌓였죠. 네. 이 피복이 이게 벗겨지면 전기 타죠. 찌릿찌릿. 그것처럼 이 신경이 미엘린 수초로 딱 쌓여 있는데 당화 이 당독소 때문에 이 미엘린 수초가 망가진 거야. 네. 그럼 이게 피복이 없으니까 찌릿찌릿한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당뇨병성 신경증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장이 망가져서 신투석합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왜냐하면 당독소가 신사고체를 다 망 이게 막혀버리게 네.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나노 커큐민이 끝에 이 구조가 당독소하고 딱 결합을 하는데 네. 보통 플라보노이드도 당뇨에 좋은 물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붙었다가도 떨어져요. 붙었다 떨어졌다. 작용이 미미한데 나노 커큐민과 당독소가 붙으면 절대 안 떨어져. 이걸 비가역적이라고 해요. 비가역적. 네. 비유를 하면은 푸들. 네. 푸들이 싹 물었어. 네. 하야 그럼 싹 넣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플라보노이드 물었다가도 낫는 거예요. 근데 불독이 물으면 어떻게 해요? 네. 절대 안 넣죠. 네. 절대. 네. 막 잡아 흔드는 거. 네. 이것처럼 당독소와 나노커큐민 이렇게 불독이 문 것처럼 절대 안 떨어져. 그래서 당독소를 끌고 배설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이 나노커큐민을 차초로 먹게 되면은 당화혈색소가 낮춰지고 당수치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눈이 좋아지고 신장 이런 게 좋아지는 거예요. 신경증이. 그래서 나노커큐민하고 아스타잔틴 항산화제 좋다 그랬잖아요. 네. 같이 먹은 결과 눈이 너무 맑아져요. 그 제 눈을 보고 약사님 눈 맑아지니까 약사님 먹는 거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눈에 좋고 나노커큐민이 잠잘자기에서 치매 예방하죠. 당뇨 예방하죠. 우리 아버지 그 친가가 당뇨 환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뇨병은 아니지만 먹으니까 1년 정도 되니까 제가 당화혈색소가 5.8이었는데 5.2가 됐어요. 검사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당뇨에 좋고 실제로 저희 약국에서 제가 드린 분 중에 당화혈색소 내려간 분 많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도 책에 써주셨는데 네. 근데 이게 어떤 그 병인가요? 이게? 아, 척추관 협착증. 네. 척추를 통해서 관이 있어요. 네. 관에 신경과 혈관이 가는 건데요. 과거에 60세 정도 살고 죽었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두 배를 살다 보니까 이 자세의 문제. 네. 똑바로 안 쓰고 안 앉죠. 그러면 이제 나이가 50, 60 넘어가면 척추가 비틀어져요. 자세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해가지고 디스크가 탈출했다. 네. 이런 경우도 많고 척추관에 이물질이 끼는 거죠. 그래서 척추관이 협착되면서 신경이 눌러서 눌러지면서 다리가 찌릿찌릿한 거죠. 이 고통이 굉장히 심하고요. 네. 이런 고통은 보통 뭐 이부프로펜이나 록소프로펜 이런 진통제로 해결이 안 되고 중추로 가는 신경을 억제하는 진통제인 프레가발린이나 가바펜틴 같은 네. 진통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그런 진통제가 그 자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통증을 못 느끼게만 하는 것이지 사실은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당뇨병성 신경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에 이런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목 디스크도 많잖아요. 목도 관절과 관절이 연결된 거죠. 척추도 그렇죠. 전부 다 관절이 연결되는 네. 거예요. 무릎 관절뿐만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 TV 광고에도 어르신들이 TV를 많이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건강식품 광고를 많이 하는데 콘드로이친, MSM, 맞아요. 뭐 초록이 폭압 이런 거 엄청 광고도 많이 하고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관절에 뼈 역할을 하는 것과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영양소를 먹는데 그런 거를 먹어도 왜 내 무릎이나 척추나 목 디스크, 어깨 왜 안 낫느냐 호소하는 분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60이 넘으면 네. 이제 모세혈관이 40% 정도 막히잖아요. 막히면 내가 콘드로이친이나 MSM을 먹었는데 그 아픈 부위가 이제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영양소도 먹어야 되지만 막힌 데를 뚫어줘야지 영양소가 가서 이게 효과가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막힌 데 뚫어주는 그 명수인 전칠삼사포닌을 만약에 같이 먹으면 관절이나 어깨나 척추가 훨씬 좋아지고 척추관 협착증은 사실은 시술과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수술을 할 때도 두 개나 세 개밖에 한꺼번에 못한대. 한꺼번에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0 넘은 고령자분들은 안 해주려고 그래요. 건드리면 뼈가 부스러져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는 부산에서도 서울에 가서 하는 유명한 의사를 수소문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좋아질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50대 50이라고 그래요. 가장 유명한 의사도 완치한다 말을 못하고 거액의 돈을 들이고 힘들게 시술수술을 해도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 운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청추관 협착증인 분에게 나노 전칠삼사포닐을 먹게 되면 이 붙어있는 거 막힌 걸 청소로 해주잖아요. 청소해주면 훨씬 좋고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 없는 형편인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 전칠삼사포닌이나 또 나노코큐민이 통증의 신호를 전달해주는 NF-카팝이라는 것을 억제해서 진통효과도 있거든요. 네. 통증은 억제하는 나노코큐민과 전칠삼을 썼을 때 거기다가 칼슘이나 콘드로이신, MSM을 썼을 때 척추관 협착증이나 어깨 통증, 무릎 통증 굉장히 좋아진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은 한번 그렇게 응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전칠산 사포닌은 이제 나이 들면 무조건 먹어야겠네요, 이게. 영양성분을 다 도달을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리고 막혀있으면은 도달이 안 되니까. 네. 그걸 위해서라도 일단 전칠산 사포닌에 이제 플러스 내가 부족한 영양분을 같이 먹어야지 이게. 굉장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특히 이 무릎 관절의 뼈를 보면은요, 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긴 장골에는 모세혈관이 L타입이래요. 근데 이제 이 관절 부위, 연골이 있는 부위에는 H타입의 모세혈관이 있대요. 이 H타입의 모세혈관에서 연골을 만든대요. 그런데 전칠삼사포닌을 1년 정도 꾸준하게 먹게 되면 H타입의 모세혈관이 살아나면서 연골이 재생되기 쉽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50 넘으면 다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고령으로 오래 사는데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이 너무나 나빠지겠죠. 그랬을 때 전칠삼사포닌을 꾸준히 먹게 되면 관절 질환이 좋아지고 굉장히 젊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